언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. 그러게 형 기준이 무슨 소용이야. 바람피 우울하다는데. 경고하는데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마. 아 진짜. 아 근데 Sorry. Sorry. 당신 미쳤어? 여기로 오면 어떡해? 미안해요. 아,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아, 잠깐만. 잘못한 게 누군데 큰 소리예요? 치매야? 방금 무슨 짓 했는지 잊었어요? 한시도 여자 없이는 못 사는 남자였어요? 뭐요? 내 친구가 당신을 봤단 말이에요. 여자랑 같이 있는 거. 어떻게 여자를 만나요? 나랑 결혼해놓고? 누가 결혼을 해? 여자랑 눈도 마주치지 마요. 공화정 씨. 다들 내 남편으로 아는데 바람 따위 용납 못해요. 괜찮으십니까, 사장님? 그냥 고소해버릴걸. 내가 지금 저 여자랑 뭐하고 있는 거야? 아, 남자들 바람이 아주 지금 본능이야, 본능. 눈이 막 돌아가나 봐. 선배만 빼고. 아, 야, 잠깐. 묻어. 응? 안 묻었어. 선배. 아줌마. 형, 나 배고파. 아, 이 자식아, 여기 밥집이냐? 뻑한 밥냄새로 자식. 안 돼요? 안 돼. 석봉 씨,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없어? 아, 사장님. 예. 아니, 나도 좀 배고픈데. 아, 그래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, 드셔보세요. 어, 이거 석봉 씨가 한 거야? 맛있겠다. 이 정도 가지고. 먹어보세요. 진짜 끝내줘요. 어, 그래? 뭐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뭐 일식, 중식, 한식 주방에서 15년 아니겠습니까, 그죠? 음식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완전 부럽다. 아유, 별거 아닌데 그래. 디저트 한번 준비해볼게요, 디저트. 사람이 참 인정이 있어. 그래서 제가 빌부터 살죠. 미대 동기라던데 그러면 상희 씨도 그림 그리겠네? 에이, 아니요. 좀 그만둘까 싶어요. 왜? 부잣집 아들이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. 돈보단 다른 게 좀 없어서요. 아니 근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? 나? 아니 이렇게 미인이신데 남자들이...